전기 노갈 프리즘 완타 타타타타 완타 프리즘면 타격 붙은 거 먹기 겁나 힘들겠네. 몽디 엘리트 네 마리 잡을 수 있겠네. 와 바로 타격 나오는 거 봐. 아니 어떻게 완타가 나오지? 핵인가? 크크루크쿠 똥카드 진짜 많다. 단분사 단분사는 똥카드가 아니지. 사색보다 홀로그램이 거의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망고 전지 전지 완타 전둥이지. 이뎀 덜 맞을 수 있었는데. 준비된 갓방 돌려차기 베개. 아니 베개는 뭐하냐. 어디가서 자냐고. 난 거지야. 복제 포션 파멸 단투. 아니 근데 님들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음? 여기가 더 위험한 것 같은데? 뭘 먼저 잡지? 얘부터 잡는 게 낫지 않나? 얘부터 잡을까?
결론. 결론 갓카드 아님? 얘는 진노가 없잖아. 아이스크림. 이걸 자? 근데 이거 수비 안 된다. 그냥 순대 펴야 된다. 잘 걸. 딱댐 턴종킬. 다들 배당 높아서 두근두근하지만 어차피 결과는 알고 있잖아. 결과를 알면서 왜 두근거렸을까? 유리칼. 뭐 다 좋아 보이네. 나오는 카드마다 다 좋아 보이네. 1코 24댐이면 최강 딜카드 아니냐? 번에코? 애규만? 스네코도 좋아보이고 행망스도 좋아보이고 선에코 하자. 이라시아이마세.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프리즘이라 똥덱인데 유물 밸류로 밀어야 돼. 찍기. 뒷처리. 이중타격. 결안. 충돌강타. 아니, 수비 카드 좀 나오면 안 되나 이제. 공격 카드는 충분한 것 같은데. 수비 카드 언제까지 안 나오려고. 헬로월드 아깝네.
헬로월 뇌굴각인데. 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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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 아, 이 꼴인데 어떻게 완타가 나오지? 신기하네. 전지압하기 도갈까지. 아니, 4코스트 카드로 1코스트 카드를 쓴다니까? 합하기 사기야 사기. 장하다 합하기. 발굴. 발굴 좋긴 한데 너무 위험한데. 타락? 타락 나오면 발굴 개꿀이겠지만. 배결? 배결 저거 몇 코스트로 나오려나? 저거 배결이 아니라 신성 모독인데? 와, 캐틀벨이다. 아, 딜카드 그만 먹고 수비카드 좀 챙기자. 뭐 응애 저금통. 다 삼코로 나와. 거지 같은 게임. 나서. 와, 마법 꽃까지. 네, 미쳤네. 유전 알고리즘. 비열한 타격. 알고리즘 지금부터 키우면 어디까지 키울 수 있을까? 주판이다. 그냥 애기 저금통 들고 가는 것도 괜찮긴 했을 건데. 뭐야, 찍기가 더 세네? 아니, 완타 왜 이렇게 약해? 더하기 빼기 너무 어렵다. 딜카드 그만 집고 싶은데 하위모는 너무 좋아서 그럴 수가 없네. 야, 내 하비모
자식이. 뒤질려고. 와, 이거 25%나 먹어? 개이득인데? 아, 근데 수비 카드가 안 나온다. 아싸, 사랑이다. 껌별 초커? 타락 초커는 좀 그런데 아파하기 때문에 지금 코스도 많고. 껌별이 유물을 더 많이 먹을까? 방울이 유물을 더 많이 먹을까? 엘리트 3마리 잡아야 방울 따라가는데. 창방까지 치면은 세 마리는 잡겠지. 예, 하나, 둘, 셋. 야! 야! 빙글빙글 돌아있는 짱구의 하루. 급소 학습 운명 가르기. 교준 참기. 교준 한 장은 바로 지울 수 있는데 나머지 한 장은 못 채우는데. 아니, 덱이 이렇게 많아서 규준 뽑는 거 거의 안 뽑는데. 고기는 좀 고민되는데. 돈 남잖아. 돈 저거 다 못 쓴다. 제거, 아. 내 체력 제거. 아예 수비 카드 좀 줘봐. 아니 뭐 어떻게. 아니 충격파 같은 거라도 줘봐. 전지 규준 할까? 전지 알고리즘 할까? 알고리즘 정도 키워놔야 했을 건데. 미래를 위한 투자. 다섯 대만 때리면 잡을 수 있다. 아니 글쎄 자기가 영체화네. 단검분사도 좋을 것 같긴 한데 힘이 워낙 높아가지고. 근데 진짜 이제 딜카드 그만 넣고 싶은데 스킬카드가 안 뜬다. 92딜이야. 100열 쓰면 찍기가 64딜.
단분사가 36대 기회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규준 개 무섭다. 전 육세수야. 육체수양 집었어야 했는데, 했는데 하필 나온 게 저거네. 타락이라 괜춘. 이거 백열각 아닌가? 영코스트 몇 개야? 대검이랑 단부사밖에 없네. 그러면은 킬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전천도 나오는구나. 아, 병폭풍 나오지. 병폭 타락이. 그래도 병전지면은 개꿀이네, 생각해보니까. 환영살인만. 환살의 진노 들어갈 수 있다. 뭐 쓰지? 합하기? 내가 저거 써야겠다. 사신으로 빗발해야겠다. 아이씨. 대걸레 게임 잘하네. 터보. 알고리즘. 다시. 와, 가시 타락이다.
오름. 가지 타락인데 굳이 안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첫턴 기준. 타락, 아니 타격 0 코스트였네. 타격은 카드로 안 보여. 증기장벽. 전투의 함성. 배터리 충전. 최대 체력을 잃습니다. 환살 사신. 숭배. 전지 숭배로 바로 강림 되는데 그냥 재미용으로 들고 가야지. 수비 카드가 전혀 안 나오네. 곱새 오해하네. 바리케이드 어디 갔어? 참호 그냥 쓰지 말걸. 강림을 하지 못하는. 하위 뭐 맨 밑에 있는 거 봐. 아이고 모질아 모질이. 아, 규준. 규준각 기가 막히네. 여기서는 사신 잘 써야겠지. 코스트에서 오셨네. 고기를 산 게 여기서 도움이 되는구만. 안 돼. 아니 139장인데 저기 저게 있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진짜 파괴 뭐 있는 것 같다. 저거 파괴 쓰면은 덱 조작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전에
그 두장 탔을 때도 그렇고. 아,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폼타 두장 탔을 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아이, 대기 바뀐다니까요. 야, 알고리즘 어디였어? 갖고 와. 키워. 키우라고. 2500. 심장은 가지 타락에 맡겨야 되나? 우제? 사신뜸, 무적뜸, 잼구함, 절힘, 흘내, 규준컷. 규준이 있어야 이번에 2번이 올라갈 거 아니야. 배팅 종료하겠습니다. 제목 뭐야? 숭배 이제 강림 쓰고 다시 꺼내면 다시 나온다. 아, 뭔 소리야? 타락 쓰고 하위 못 쓰면 다시 나온다. 우와, 어떻게 병폭이 나오냐. 아니, 창방이 심장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인공물은 저거 뺄 때 쓰죠. 피압 뺄 때 쓰죠. 힘 5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알고리즘 키운 보람이 있나? 19.
코스트 변성. 어이없어. 아니 감시병 쓰는 거 봐. 코스트가 늘어난다니까? 샘성 변성 진짜 쓰레기다. 에 카드냐. 바리케이드 하나 나오면 좋을텐데. 아 못쓰잖아. 저리로가. 하락은 무적이고 가지는 신이다. 하락은 무적이고 가지는 신이다. 뚝배기 퀘스트 성공. 감사합니다. 스릉. 이게 11% 먹네.